자, 이제 이 경기 후반전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. 힉스 선수 그 사실 어시스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? 뭐 어시스트를 못하는 선수도 아니었어요. 네, 트리플 더블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도 잘 살려줬고. 최명도 다시 또 역시나 문경은 선수 쪽으로 좀 공격이 많이 갔습니다. 조동현 득점 더 골. 조동현 씨 들어가지 않았고요. 다시 김승현. 킥스. 전희철 선수 계속 쪽으로 공격시킬 필요가 있죠. 전희철. 아, 전희철 선수도 이 사실 포워드 라인에서 스텝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. 굉장히 좋았거든요. 포스트업을 굉장히 잘하는 네, 선수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희철이 형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집요하게 제가 포스트업 공격을 시켰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. 김병철 선수까지였습니다. 전희철. 픽스 쪽 맥돌과의 대결인데 아 점프슛. 결국 마무리는 픽스가 하네요. 첫 경기에서 힉스 선수도 이날 경기에서 아마 힉스 선수가 30득점 이상 올렸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양 팀 통틀어 최고 득점을 했죠. 그랬었죠. 힉스 선수가 이날 경기 또 36점을 기록하면서 대단한 활약을 보였었던 경기였습니다. 문경은 조동현 그때 경기 후반전 들어가면서 전반 끝나고 김진 감독께서 어떤 이야기였어요? 기억이 안 나네요.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네. 아 그렇겠네요. 16년 전 얘기니까. 그렇죠. 네. 브라우샷도 좋지만은 자기가 늦었다 생각하면 저것도 블록킹이죠. 아, 그렇죠. 네. 정점 대단하네요 네. 이게. 그 정점에 올라가 있는 공을 그렇죠. 저렇게 네. 차면은 안 들어갑니다. 보강이 되고 있는 동양 김승현이 아, 감독이 젊었을 시절 김승현 사실 개막 그 첫 경기이기 때문에 대구 동양 같은 경우에 팬분들이 지난 그 전 시즌 2000-2001 시즌에 최악의 성적 때문에 기대감이 높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날 경기 이후에 완전히 좀 달라졌을 거예요. 일단은 저희 저때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. 아, 전 시즌 네. 그냥 시합만 나가면 항상 이길 것 같고. 네. 수비를 그렇게 저희 팀을 막을 수 있을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, 많이 했죠. 사실 그런데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이 45경기에서 54경기를 치르는 아마 첫 네. 시즌이었을 거예요. 체력적으로 후반부 가서 지치거나 이런 그런 거는 없었어요. 네. 저 때는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체력이 굉장히 좋았죠. 이때 네. 이날 경기도 김승현 해설위원 40분 뛰었어요. 40분 내내 다 뛰었죠. 득점 라인 밖에서 김승현에게 찬스를 줍니다. 석점 정확하네요. 김승현 선수의 석점포였습니다. 10점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? 저 때는 좀 더 뭐지 네. 슛을 좀 더 가볍게 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득점 안 들어갑니다. 들어왔다 나왔고요. 김병철 잡아서 볼 살려냅니다. 현재 64-54 10점 차입니다. 미들라인 2점. 너걸 페리맨. 페리맨. 아, 누구한테 안 되나요? 맥돌 앞쪽으로 길게 잡아서 빼줍니다. 문경 감독도 선수 시절에 굉장히 좋았어요. 그렇죠. 네. 패스도 굉장히 잘했고요. 사실 문경 감독이 석점 슛 이렇게만 기억되고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굉장히 잘했던 네. 선수잖아요. 피켓롤을 굉장히 잘했죠. 네. 일단 슈팅력을 갖춘 선수들은 네. 이 피켓롤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네. 그렇죠. 옵션이 또 하나 생긴 건데. 이야, 한참 트네요, 헥스 선수도. 전희철 196이 넘는 키인데 그 최근 KBL에서 뛰고 있는 단신 선수 최종 시간 이상 되잖아요. 그렇죠. 아 좋았어요. 일단 힉스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. 뭔가 투박함이 없다는 굉장히 유연한 플레이를 많이 했죠. 문경원입니다. 더블 팀 문경원 선수. 야, 슈트에게 더블 팀까지 갔었어요. 자, 김승현 끌어냈고요. 빼줍니다. 레이업 반칙 끊기네요.
네, 이은호 선수도 보이네요. 네. 저때가 이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를 때입니다. 네. 뭐 그걸 꼭 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속공을 이제 나갈 때 굉장히 빠르게 플레이를 했죠. 템포가 굉장히 네. 빨랐었고 사실 아, 뭐 농구대단체 시절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2002, 2003? 아, 네. 이때 정도까지가 아마 농구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킥스 선수가 그 항의한다든지 흥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단 뭐 저도 뭐 심판한테 항의를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아, 아. 서로 자제시켰죠. 서로 그만하자. 네. 아.